우리 구독자분과 신도분들께 장기적으로 금전의 운을 불러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해봤죠. 자, 박바가지예요. 박바가지가 수입이 잘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엄청 올랐어요. 1년이 아니라 2년이고 3년이고 쓰실 수 있는 거니까 투자하세요. 투자하셔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나라디 신궁의 명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엔 오랜만에 좀 재물을 좀 늘려줄 수 있는 이런 비방을 또 감독님 돈좀 보셨죠? 이제 많이 쓰셨지만 또 번 것도 많죠. 그렇죠. 근데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뭐다 좋다. 맞아요. 근데 벌어도 항상 모자라다. 맞아요. 뭔가 벌긴 벌었지만 우리 집에는 항상 뭔가 또 짜친다. 부족하고, 장사집도 마찬가지.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다 오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렵다. 사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대출이 좀 필요해서 대출을 알아봤는데 사업자가 없으면 대출도 안 되고, 또 종교에 있는 사대보험 이런 게 없으니까 또안 되고, 이 대출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참 대출이 또 못했는데. 그래서 돈을 일단은 우리가 계속 머금고 살려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린 모든 비방들은 단기적인 효과를 주실 수는 있어도 장기적인 효과는 주실 수 없다. 그럼 여기서 나는 나아가서 우리 구독자분과 신도분들께 장기적으로 금전의 운을 불러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해봤죠. 자, 박바가지예요. 박바가지가 수입이 잘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엄청 올랐어요. 1년이 아니라 2년이고 3년이고 쓰실 수 있는 거니까 투자하세요. 투자하셔도 되고요. 오늘 이 박바가지가 왜 필요하냐면 옛날에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애분을 막는데 박바가지 깨는 걸 보여드렸는데 박이라는 것은 재물을 가져다 준답니다. 우리가 흥부놀부에도 이제 제비가 박씨를 줘서 부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박바가지를 쓰신대요. 박바가지에다가 매달 음력으로 초하루마다 5곡을 이렇게 담아두시는 거예요. 매달 초하루마다 5곡을 이렇게 담아서 어디다가? 조항에다가. 조항이라면 이제 부엌이죠. 조항도 잘 사는 집은 안에 주방도 있고 바깥 주방도 있어요. 어쨌든 주방이면 됩니다. 그래서 복이 들어오는 이 박바가지를 주방에다가 놔두시면은 집안에 안 좋은 기운은 내보내고 좋은 기운은 이 안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한달 먹을 복들이 조항으로 다 들어온다라고 해요. 사람이 사는 모든 집안의 공간 중에 가장 그래도 복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자는 데도 아니고, 거실도 아니고, 화장실도 아니고, 제일 좋은 데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 거, 우리가 옛날에 그래서 참 이렇게 조항신을 잘 섬겼던 이유가 먹고 사는 게안 됐던 시절부터 조항신을 잘 받들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박바가지에다가 이렇게 5곡을 항상 초하루마다 올렸다가 요거를 내려서 밥을 해 먹는 겁니다. 다음날. 요거를 매달 초하루마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박바가지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놔두셨다가 초하루마다가 올리시는 거예요. 그럼 5곡은 버려요, 안 버려요? 먹어요, 안 버려요. 그래서 버릴 것도 없고 내 가족 건강도 생각하고 우리 집에 복도 가지고 오고 다섯 가지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5곡을 쓰신대요. 그리고 박바가지가 있는 집은 신령님들이 가실 거래요. 그러니 이번 달한 달이 장사도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대주 하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애들도 건강했으면 그렇죠. 좋겠고 우리 집에 돈이 안 말랐으면 좋겠고 이런 소원이 있으신 분은 박바가지에 5곡을 담아서 매달 초하루마다 조항에다 아니면 식탁이나 쌀통 위나 전자레인지 위나 싱크대 위나 할데 없이 그냥 가장 편한 자리에 어쨌든 주방에다가 두시면은 그 좋다고 하시니까요. 항상 이거를 잘 기억하셔서 초하루마다 매 달마다 버리시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